안녕하세요, 꿈마입니다. 오늘은 주방을 깔끔하게 만드는 재활용 삼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먹거리가 손질되는 주방은 특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죠. 특히나 날이 더워지면 작은 날벌레도 생기고 싱크대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돈안 들이고 늘새 것처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재활용 아이템은 두부용기입니다. 설거지할 때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 사용하면 더 많은 세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죠. 그릇에 남은 잔류 세제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덜 사용하게 되어 잔류 세제 걱정을 덜어주죠. 물 1리터에 세제 한두 방울 사용하라고 하던데 저는 두부 용기에 세제와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두부 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재활용 아이템은 양파망입니다. 늘 물기 있는 싱크볼은 잠깐의 청소만으로도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해요. 싱크볼 청소용으로 양파망 활용해 보세요. 두부 용기에 설거지하고 남은 세제물로 싱크볼 청소해요. 그릇 닦는 수세미로 청소하기엔 찝찝해서 청소용 솔 구매하시나요?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살림을 늘리기 싫어서 이런저런 청소도구 구매하지 않아요. 어차피 버릴 거 청소 여러 번 하고 버리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배수구망은 음식물 찌꺼기와 물 뜯기기 전에 청소해주면 냄새 걱정 없고 청소하기 훨씬 쉬우니 자주 청소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활용 아이템은 지퍼백입니다.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맛있긴 하지만 먹고 남은 옥수수대는 그냥 버리면 벌레가 꼬이죠. 이럴 때 지퍼백 사용하면 냄새나 벌레 걱정 없이 버릴 수 있어 좋아요. 냉동식품이나 잡곡 등의 지퍼백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옥수수대나 복숭아 씨앗, 계란 껍질 혹은 물기 묻은 쓰레기 버릴 때 사용해 보세요. 싱크볼을 넓게 사용하고 싶어서 식기 건조대 치웠어요. 공간 차지하기도 하고 물때 청소가 귀찮아서요. 대신 접이식 선반 구매해서 건조 후 그릇은 정리하고 건조대는 말아서 싱크대에 넣어두면 싱크볼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보기에도 깔끔해서 좋아요. 주방을 깔끔하게 만드는 재활용 삼총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살림 도구 많지만 하나하나 구입하다 보면 짐이 늘어나서 정리를 힘들게 하죠. 구입하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버리면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